선이가 환생한 선이란 걸 알게 된 도깨비는 내일 선물을 들고 선이를 찾아갑니다. 네가 즐겨 먹던 홍시다 선아. 네가 갖고 싶어했던 꽃신이다 선아. 네가 좋아하던 색깔이다 선아. 저 이 색깔 안 좋아하고요. 꽃신 안 신고요. 홍시 안 먹고요. 보시다시피 테이블이라곤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. 장사가 잘 돼서. 그건 내가 다녀가서 그렇다. 내가 부신이라. 그러던 중에 은탁이가 돌아왔네요. 머리도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. 아주 여기서 사시네. 가려던 참이다. 일찍 들어오고. 은탁이의 말에 도깨비는 쓸쓸한 얼굴로 가게를 나서네요. 알바생, 너 저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니? 꼭 만나야겠어? 네. 꼭 그래야겠으면 가서 전해. 홍시, 꽃신, 비단 이딴 거 사올 거면 빈손으로 와서 그 손에 치킨이나 들고 가라고.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. 아이, 그러게요. 저 양반이 왜 저러지?